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저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 있는데 예전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고 싶던 시리즈가 있어서 열심히 기획을 하고 이번 달부터 보여드리게 됐어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페이보릿 제품들이나 삶의 직상승템 등등 무언가 뷰티템, 패션템 이렇게 아이템들을 보통 보여드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뷰티, 패션, 일상템 외에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에 관심을 두고 사는 인간이라 뭔가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무형의 것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그 달에 좋아했던 장소, 맛집, 영화, 노래, 뭐 어플 등등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배망의 첫 번째 월간 문캉템은 이달의 어플인데요. 위시 버킷이라는 어플이에요. 사실 이 어플은 나 쇼핑 좀 한다, 나 인쇼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꿀꿀꿀 어플인데요. 저는 생각보다 물건을 많이 사는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저것 관심이 너무 많아서 스크린샷도 정말 많이 해두고요. 장바구니 담아두기, 이거 좀 궁금한데 하고 상세 정보도 많이 보고 항상 그냥 눈팅을 많이 하는 일명 그냥 아이 쇼핑러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냥 단독 브랜드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그냥 광고로 띡 떴는데 뭔가 너무 궁금한 아이템이 있어. 그럼 보통 그거를 스크린샷을 해두지 않나요? 스크린샷을 해서 저장을 해도 막상 들어가 보면 뒤죽박죽거려서 너무 찾기도 어렵고 내 사진들과 다 같이 있으니까 내가 뭘 사고 싶었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위시버킷이 그런 거를 싹 정리해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내 위시템 전체 보기 하면 제가 모아뒀던 다양한 브랜드들의 그 해당 아이템을 쫙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어플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용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해.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눈독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애플의 이 에어팟 맥스인데요. 애플 공홈이나 네이버에 가서 이 해당 링크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이 어플을 딱 키면은 얘가 알아서 밑에 알림이 뜨거든요. 뭐 복사된 URL이 있습니까? 뭐 위시템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요런 비슷한 문구가 떠요. 그럼 거기다 네! 라고 클릭을 하면 요렇게 저장이 곧바로 되는 거죠. 매번 스크린샷해서 사진첩 올라가서 보지 않아도 이 링크를 그냥 복사하면 여기에 쫙 장바구니가 저장이 되니까 한눈에 보기가 너무너무 핵핵 편해요. 이 위시버킷은 진짜 8월에 제가 아주아주 애용했던 어플입니다. 다음은 이달의 행복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옆에서 낑낑대고 있던 마로니를 소개합니다. 아, 왜 이렇게 벙쪘어. 안녕하세요. 마로니예요. 엄청 사막녀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노루 같기도 하고 새끼 노루? 마로니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사실 제가 올해 한 봄부터 이제 오빠랑 강아지를 데리고 사는 건 어떨까? 이 질문에서 정말 깊게 생각을 많이 많이 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저희 둘 다 강아지를 제대로 키워봤던 경험이 없고 또 둘 다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림보를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 경험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럴 찰나에 이제 다양한 이제 유기견 인보 이제 인스타그램들을 팔로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마로니 포함해서 네 마리의 강아지들이 한 번에 이제 보호소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천사같이 귀여운데 마지막까지 입양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얘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영상과 사진을 보니까 아유,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진짜 급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유기견들은 짧게는 막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투명 강아지 취급을 해야지 될 만큼 사람을 가까이 안 하는 강아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거의 한 3, 4시간 뒤부터 경계가 풀려서 저를 조율조율 따라다니고요. 사실 지금도 조금 안겨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 제 가슴팍에 폭 기대서 아주 새근새근 잘 있어요.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너무 순하고 경계심도 하나도 없는 진짜 천사 같은 마론입니다. 정말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임시보호라면 보통 다 슬퍼서 어떻게 보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슬픔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임시보를 시작한 거는 맞지만 조금 더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고 기본적인 교육만 해줘도 입양이 될 확률이 엄청 엄청 높아진대요. 더 저보다 좋으신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로니를 키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기본적인 교육과 접종 같은 거 다 맞추고 아주 뽀송해진 아픈데 하나 없이 그런 상태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브이로그에서도 마로니는 많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달의 가심비 또는 나심비가 조금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엄청난 마음의 만족, 마음의 힐링, 행복을 얻었던 8월의 가심비는 바로 파라스파라 호텔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랑 한 2주 전쯤에 같이 호캉스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제가 가봤던 호텔 중에 제 취향을 가장 빵빵 저격했던 그런 호텔이에요. 파라스파라는 이제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리조트 형식의 호텔이라서 일반적으로 좀 답답하고 좁고 높은 그런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가면 피톤치드 향 가득한 나무랑 풀 사이에 리조트 동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고급지고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느낌보다 도심 속에서 난 힐링 좀 하고 싶다, 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하는 곳이에요. 거실과 방이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커서 가족 단위로 가기도 너무 좋고 아기들 데려가기도 아주아주 만점인 곳이에요. 딱 가면 동남아 리조트가 살짝 연상이 될 만큼 예쁜 산책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야외 수영장과 자쿠지가 무료 입장이고요. 하루에 여러 번 입장도 가능해요. 안에 스타벅스, 편의점, 그리고 아가들을 위한 무언가 놀이 공간들도 있고 피트니스랑 카페, 베이커리 같은 공간들도 있어서 정말 호캉스를 여유롭게 즐기기 정말 딱인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높고 좁다란 실내 호캉스가 살짝 질렸다 하시는 분들께 좀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파라스파라를 이달의 가심비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다음은 8월의 소비인데요. 바로 짠! 분리에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이 없어서 못 산다는 이 목욕하는 여인을 제가 한 3번 정도 매장을 방문했다가 다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정말 운 좋게 네 번째 방문했을 때 30분 전에 따끈따끈하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 너가 그 두 번째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 루브르 에디션 자체가 한정판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발팽송의 목욕하는 여인은 더더더욱 이제 찾기가 힘들어서 점원분이 말씀해 주시길 하루에도 몇십 통씩 목욕하는 여인이 있나요? 목욕하는 여인이 있나요? 하고 연락이 온대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포근한 비누 살냄새 향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깨끗한 정말 순도 100% 비누 향 이런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확실히 얘가 비누 향은 맞는데 그 씻고 나온 다음에 깨끗하고 뽀송한 그런 비누 향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축축하고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뭔가 이렇게 축 눌러진 비누 향 같달까? 정말 향 설명이 가장 어려워요. 보통 비누 향은 왜 한 여름에 린넨 셔츠 같은 거에다가 탁탁 뿌리면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인데 얘는 그러기에는 조금 무거워서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저라면은 얘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뿌릴 법한 오히려 살짝 무게감 있는 비누 향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얘가 워터베이스의 향수라서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속력이 길지 않은 향수지만 정말 잔향이 약간 도른 놈이라서 이건 제가 정말 두고두고 아껴서 쓸 것 같은 향수예요. 다음은 이달의 전시인데요. 바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입니다. 이거는 8월의 전시가 아니라 이제 곧 시작하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만 진행이 되는 아트페어인데요. 저희 엄마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저도 좋아했던 아트페어인데 전시 알못, 미술 알못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도 큰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도 미술 잘 모르고 미술품을 막 콜렉트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씩 가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지? 나는 어떤 미술품들을 관심을 두고 있지? 라는 거를 보는 것도 정말 재밌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미술품 컬렉팅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제 가격 비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하나 구매를 하려는 목적으로 키아프를 가게 되는데 구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정말 즐겁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은 전시라서 미리 알려드려요. 다음은 이달의 장소인데요. 바로 무브먼트랩 한남이에요. 이제 무브먼트랩 한남점은 세컨드 마켓이라고 해서 바로 중고 가구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요. 흠집이 나서 못 쓰게 된, 못 팔게 된 가구나 몇 번 사용을 안 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중고 가구를 전시를 해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가의 가구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하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한 3층 정도 된 쇼룸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거든요. 꼭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저처럼 평소에 가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관심 많으신 분들 뭐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요. 친구랑 구경 가기에도 정말 좋으니까 가구 구경하러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거는 이제 맨 꼭대기 층을 올라가면 카페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 못하지만 커피 메뉴들보다는 뭐 차 종류들, 우리나라 전통차 이런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누가 음악을 선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멋있는 턴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흘러나오는 음악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고심해서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도 나오니까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센스 있는 선곡. 아, 그리고 거기가 뒤에 이렇게 통유리가 쫙 있거든요. 저기 끝에 명동성당도 살짝 보이고 좀 탁 트인 뷰의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거고 근데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제품들도 전부 다 이 무브먼트 랩의 가구들이니까 그 가구들을 구경하는 맛도 쏠쏠할 거예요. 한남에서 약속 잡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방문해보시면 아주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8월달의 채널이라기보다는 정말 저의 최애 탑3 채널 안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라서 소개를 시켜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채널이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아주 이과 쪽보다는 문과 쪽이었고 예술, 뭔가 문학,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살았어서 이런 쪽으로 진짜 박학다식하고 그런 분들을 동경을 했는데 제 기준 조승연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와인, 운동, 새로운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매번 너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를 해주는 게 진짜 이건 돈 내고 봐야 된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유익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진지해지는데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태도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면 그분이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예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나 교집합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동경하게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뭔가 나랑 좋아하는 게 비슷할 것 같고 나랑 결도 살짝 맞는 것 같고 막 너무 아주 다르지 않아서 약간의 교집합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롤모델이나 이상형으로 이제 뽑는다고 해요. 아무튼 그분의 채널을 보면 정말 유익하고 뭔가 생산적이고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내가 얼마나 그냥 대충 살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요.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롭게 책도 읽고 싶어지고 내가 한 번도 관심 두지 않는 거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서 정말 저는 이 채널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뭔가 문학인이나 문화인을 참 동경하는 분들이라면 아주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 채널이라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추천 대추천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성황리의 월간 문캉템 영상이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 보면서 뭐 이런 점은 뭐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너무 좋다 하는 거 있으면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뭐 매달 올리게 될지 뭐 두 달에 한 번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월간 문캉템은 시리즈로 쭉 나올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은 꿀템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